남자, 잠시만. 이건 놓으십시오. 왜요? 친구분한테 혼례를 서둘러라, 그리 부추긴 것도 모자라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혼례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잘난 얼음 공주한테 가서 들으십시오. 잠시만. 무슨 오해가 있으신 듯합니다. 제가 다 설명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연모합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또 그 소리입니까? 왜요? 친구분이 또 전해달라 하던가요? 그 말은 실은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마음을 숨기고 친구놈의 행복을 빌어주려 했습니다. 헌데 나오는 재채기를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커져만가는 제 마음을 도저히 숨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 속이 후련합니다. 저는 제 마음을 전한 것만으로도 저는 족합니다. 되긴 뭐가 됩니까? 혼자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가면 끝입니까? 지금 그 말은 낭자도 저를, 예? 저를, 지금 저를, 그걸 굳이 말로 해야 합니까? 그렇게 김정과 왕관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연인으로 발전한다.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점점 더 빠져들었고 시작된 연인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져갔다. 낭자와 함께 있는 매 순간이 모두 꿈만 같습니다. 헌데 어찌 이리 얼굴이 어두우십니까? 혹시 그 친구분 때문에 그러십니까? 중업이 얼굴 보기가 어려워질까 겁이 나오. 하면 저를 버리실 건가요? 아니, 절대 아니요. 네, 절대 그럴 수 없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함께 그분을 찾아가요. 친구라면 이해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대는 참으로 현명하고 용기 있는 여인이요. 내 무슨 복으로 그대를 만난 것인지. 그때 두 사람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왕보아를 짝사랑하는 남자였다. 남자는 행복해하는 두 사람을 보며 왕보아를 향한 마음을 애써 돌리는데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을 마냥 축복해 줄 수 없는 한 사람. 이중업이 그만 그 모습을 보고 만 것이다.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이중업.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다음 날. 김건아! 무슨 일이지? 내 안 그래도 자네를 만나러 지금 집에 가면 안 됩니다, 낭자.
무슨 일인가? 이성계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어. 궐을 장악하고 전하를 유배 보낸 것도 모자라서 개경의 왕씨들을 전부 불러 모으고 있어. 뭐? 고려를 삼키다 못해 왕씨의 씨까지 말리겠다. 아버지가 안에 계십니다.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자네가 낭자를 데리고 가주게. 아니요, 저는 아버지 두고 절대 못 갑니다. 걱정 마시오 낭자. 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버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허니 저를 믿고 먼저 가 계십시오. 내 어릴 적 유모가 살던 곳 기억하지? 일단 그곳으로 가 있게. 자네도 몸 조심하게. 정권을 잡은 이성계는 반란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고려 왕족들을 몰살시키려 했다. 이에 왕보의 집안 역시 화를 당할 위기에 처해지고 만다. 김정! 김정! 그래, 어찌 됐는가? 아버님은요? 함께 오신 것이 아닙니까? 아버님께서 이성계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성을 바꾸면 목숨을 살려준다는 말에 왕씨성을 버리셨어. 아, 그리고 자네 집안도 화를 피하긴 힘들 테니 어서 가서 부모님을 챙겨. 뭐라? 낭자, 아무래도 나는 먼저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소. 아버님께서 이성계에게 무릎을 꿇으셨다고요? 저희 아버님은 그럴 분이 아닙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님은 낭자와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신념을 버린 것이오. 그거 하나, 자네 거짓말을 할 때 항상 입술에 침을 바른다는 거야. 내가 혼자 왔어야 낭자를 살릴 수 있었어. 그게 무슨... 이중업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딸이 하나 있다 들었는데 어디 갔느냐? 내 놈들에게 내가 그것을 알려줄 것 같으냐? 이미 죽었습니다. 자네는... 죽었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선택을 잘못하면 어찌 되는지 알려줬을 뿐입니다. 어르신께서도 선택을 잘 하셨어야죠. 이놈! 내놈을 죽일 것이야! 기필코 죽일 것이야! 새로운 세상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이중업이 고려가 아닌 이성계의 조선에 충성을 맹세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왜 왕보아와 김정을 빼돌린 걸까? 대체 이중업의 의중은 무엇일까? 아버지... 아버지... 네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할 수가 있어!
누가 누굴 배신해? 날 배신한 건 바로 너잖아! 이중업은 친구 김정까지 죽이고 마는데. 공장님! 내 피부치보다도 날 소중히 여겼거늘. 장님. 너가 날 어떻게... 네가 어떻게 내 걸 탐해? 어떻게! 공장님! 공장님! 아미도 죽었고 이제 김종도 죽었는데 이제 어쩌지? 그대를 살릴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자, 지금이라도 살고 싶다면 내 손을 잡아요. 어서. 이중업의 계획은 바로 이것이었다. 자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왕보아를 가지는 것. 한순간에 아버지와 연인을 잃은 왕보아.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할까? 잘 생각했어. 내 그대만은 반드시 살릴 것이오. 이놈을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내 손을 잡는 것이 그리 싫었단 말인가? 둘이 죽어서도 함께 하겠던 것이냐? 네. 이 가슴 아프고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는 황해도 장수산에서 전해 내려오는 설화로 서울 민속대관에 실려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김정과 이중업은 모두 고려말 충신인 목은 이색의 제자로 스승과 함께 쓰러져가는 고려를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중업은 왕보아가 자신의 사랑을 외면하자 이에 대한 복수로 새로운 세상인 조선을 지지하게 되는데요. 그 후 이중업은 왕보아의 집안을 몰락시키고 벗이었던 김정마저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고 말았죠. 사랑에 대한 배신으로 자신의 신념까지 버린 이중업. 하지만 결국 이중업 역시 죽음에 이르며 세 남녀의 사랑은 모두 비극적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